일단 지유는 제가 저도 어찌 보면 되게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이렇게 답답하게 살다가 지유라는 인물을 만나서 굉장히 정말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러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설인이라는 친구가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이제 어떤 계략을 꾸미고 이런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갈등 요소는 이 두 여자의 관계도 물론 있지만 이 중간에 있는 아이입니다. 그 아이가 있는, 마음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. 제가 좋아하지 않는 여인의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여자는 싫은데 이 아이가 아이의 그 기분이 어떨까 거기에 대한 그런 갈등과 그런 것들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. 예. 예, 지난번 주말 드라마에서도 공교롭게 또 아이가 있는 분이랑 또 이렇게 그랬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. 아, 네. 아, 아이가 이렇게 저랑 엮일까요? 실제로는 없으시죠? 아, 네네. 예. 아, 미혼입니다. 형님이 지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김윤서 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제가